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도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어저께죠. 자, 지금 제가 대한전선 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오늘 다시 음봉으로 빼고 있네요. 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자, 그리고 크게 슈팅 나오는 날까지 함께 같이 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자 구독, 네,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역시 맞습니다. 세력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기간 아마 여러분들 양봉으로 다시 상승시키는가 싶다면 다시 빼버리고, 다시 상승했다 빼버리고, 자, 이 구간에 사신 분들 다시 한번 잡아 빼고, 자, 이런 식의 계속 큰 어떤 틀 안에서,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역시 전형적인 세력주의입니다. 자,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몇 년 만에 대박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극비 세력주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지 유념하실 거 뭐? 네, 반대로 매매만 하지 마셔라. 어디와? 세력과 반대 매매하지 마셔라. 자, 함께 세력이 살 때, 세력이 떨어질 때, 자, 털어낼 때 우리는 같이 추가 매수로 대응한다. 자, 그리고 세력이 개미들의 무덤을 만드는 이런 박스 구간에서, 그죠? 자, 길게 시간으로 횡보시킬 수도 있고, 자, 근거 없는 기사로 축 내려빼기도 하고, 자, 이날이었죠, 그죠? 자, 세력들의 놀잇감이 되지 말자라고 계속 영상에서 세력주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주를 공부를 하셔라 라고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세력주의 특징, 그냥 간단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인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력주가 뭡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차트에도 특징이 나타난다. 자, 흔적을 남긴다. 분명히 흔적에 대한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흔적이 뭐였습니까? 주가 캔들. 캔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속임수 패턴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네. 뭡니까? 윗골이 달린 양봉 캔들. 자, 뭡니까? 장중에는 쭉 올려가다가, 네, 장 마감할 때는 시가보다는 높게 마감을 한다. 자, 올라갈 때 개인들이 사게끔 만들고, 그죠? 다시 내려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파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어쨌거나 세력은 누가 봐도 주가 상승률이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패턴은 똑같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봉 캔들, 윗골이 달린 캔들을 계속 곳곳에서 출현시키고 있다. 자, 출현한 다음에 크게 상승을 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털고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크게 슈팅이 한번 나오기 직전에 뭘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와 같은 박스를 만들어낸다. 자, 이와 같은 박스를 만들 때 이들의 특징 뭡니까? 이 안에 개인의 무덤을 만든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항선이죠. 위는 저항선. 자, 아래는 뭐? 지지선.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 박스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진입한 가격 밑으로는 절대 빼지 않고, 자, 저항도 돌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저점에 매수해야 되니까 계속 이 안에서만 가지고 논다. 자, 우리는 충분히 세력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세력들의 지금 현재 누리감이며 현재 굉장히 물량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자, 거래량 없고 매도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개인들이 팔면 팔게끔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자, 거짓된 기사로 한 번 더 빼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박스를 길게 빼서 급등 나오게, 슈팅 나오기 직전까지 그야말로 정말 개인들을 탈탈탈 털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세력들은 크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개인 투자들을 계속 이 구간, 이 힘든 구간을 어떻게든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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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서 그래야 크게 슈팅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캔들로 차트의 속임수 패턴을 반복적으로 그려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길게 차트를 그렸죠. 길게 차트를 빼보면 역시나 주식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역세의 기록이다. 역사를 보면 예측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어쨌거나 이 구간들 계속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 항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죠? 이건 좀 길게 가죠. 중간에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이 나오죠. 자, 길 구간 동안 하락을 주면서 다시 상승으로 빼고 있는 모습. 자, 이 구간도 박스 앞전에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크게 그려보면 뭐 어떤 캔들이 출현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크게 빼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캔들이 출현합니다.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보이시죠? 네, 이런 캔들을 계속 출현시킵니다. 네, 이런 캔들이 바로 세력의 흔적의 주가 캔들이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늘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고 다시 또 내일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 정도 빠졌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선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 15,000원 정확하게 선을 지켜낼 겁니다. 물론 언제였죠? 예, 맞습니다. 한 번의 기사가 속임수로 나오면서 언제였죠? 허위기사. 네, 6월 13일 목요일날 14,050원까지 장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감할 때 종가인 다시 15,000원 이상으로 안착시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5,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음을 열어두고 대응하셔라. 자, 물론 정말 지치네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정말 지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노리기 계속 언제까지 그럼 버텨야 하냐?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네,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구간이 길어질 때 즐기셔라. 왜? 자, 대한전선 제가 볼 때는 전력주이기 때문에 자, 6, 7월에 가장 강함 그죠? 6, 7, 8 전력이 항상 딸리죠? 네, 그렇죠. 이날 6, 7월 반은 전선주가 항상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도 원전주와 제가 엮여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7월에 크게 저희 원전주 제가 밀고 있다기보다는 저도 가지고 있는 자, 애착이 있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자, 원전 7월 채권 수주권으로 자, 여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자, 원전주와 전선주의 연계성, 관련성 이런 부분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힘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털면 안 되세요. 자,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자, 매매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오늘 빼고 한번 보시죠. 계속 연일 기관들 무진장 많은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만 주 찌끔 팔면서 사실은 다 사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 역시 계속 연일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날만 100만 주를 샀죠. 170만 주, 약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게 열흘 동안 약 280만 주가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융투자도 사는 물량이 중간중간에 출회하는 물량보다는 많습니다. 자, 기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거나 기관과 세력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음봉으로 빼니까 트릭을 보이고 있죠. 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이 끝나야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개인은 이 물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조금씩 트릭 주는 이 매도를 아마 개인이 받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수도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자, 매수할 자리 제가 분명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언제? 네, 이때 크게 물량이 세력들이 들어온 날 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15,000원 선 언더 아래가 나오거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자, 장난질로 급락하거나 이럴 때 14,000원, 15,000원 선에서 쓸어 담아라. 왜? 다시 종가에는 마감할 때는 분명 15,000원 선을 안착시킬 겁니다. 자, 이 아래에서 사는 거지 지금 이거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전략을 정확히 드렸고 100% 적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령 놀잇감이 되지 마셔라 라고 계속, 제가 목소리가 엄청 작은 편인데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할 때 엄청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적죠. 자, 귀담아 들으셨으면 아마도 지금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절대 팔자리도 아니고 살자리 아닙니다. 근데 정말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 대한전선 도대체 언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탈탈 털리면서 정말 뇌동매매가 나오도록 급락시켰다가 넣었다 뺐다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세력주를 알면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를 알면 되는데 그 추세 거의 다 왔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차피 상승이라는 건 이렇게 매수를 한 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스, 자, 세력들이 이렇게 사모은 물량이 적은 것과 덩치를 키운 것은 슈팅에 나올 때 금액이 전혀 다르다. 자, 우리는 말 그대로 대한전선으로 한번 대박 터뜨려 봅시다.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내려갈 선도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분명히 전고점도 돌파하지 않을 겁니다. 그쵸? 한번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가 되면 이 박스 안에 새로운 박스가 분명 만들어질 거다. 자, 이 박스에서 다시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이쪽에서 재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사는 자리도 아니고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보유해 보시자고요. 우리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 보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구간입니다. 왜? 어차피 세력들은 개인들을 탈탈탈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면서 손실을 입히면서 정말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기사까지 내면서 개인들을 터는 작업을 정말 작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작전에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대한전선 주주입니다. 힘든 구간에 여러분들 진입을 하셨고 또 선택을 하셨어요. 하지만 잘 선택하셨다. 종목은 대한전선도 그렇고 현재 전선주, 전력주는 앞으로 상승의 모멘텀이다. 이제 막 탑승했고 출발을 계속하면 여러분들 크게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전략대로 대응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책임지고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역사는 어차피 되풀이 된다. 차트는 분명히 기간의 전거 전의 차트를 보면 예전의 차트를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세력이 장난하고 있구나. 자, 그러나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보셔야 돼요. 자, 주식은 추세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자, 상승 추세를 보고 딱 사신 분들과 하락 추세를 본 것과 팔셀에서 딱 파는 분들, 이분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세요. 수익을 많이 보시는 거세요. 자, 추세가 두 가지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상승이 되는 추세인지,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자, 그 다음 뭡니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지. 자, 하락 추세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놓쳐버리면 급락 나오죠. 네, 거기서 그냥 그대로 물려버리죠, 여러분들. 자, 근데 상승 추세에서도 이걸 보지, 미리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본전 매도하거나 팔아버리신 분들, 상승 추세가 나와서 상한가, 상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50% 남들 100% 먹을 때, 솔직히 내가 손실 금액보다 100% 먹지 못한 그 아쉬움, 그것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자, 대한전선 여러분들, 분명한 건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이 아니라 네, 최고가도 뚫고 분명히 나갈 여력이 있고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가다, 주식이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투자 설명회를 가보거나 이러면 많이 먹지 못해요, 개인들은. 왜? 어차피 누가 달려들자고 해서 털어버리려고 하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자, 그리고 자금이 있어야 버티죠, 여러분들.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니까.
자, 안타까운 것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비중을 많이 실었든, 자, 아니면 다른 종목에 또 물려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구간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딱 두 번째 단타, 단기 종목을 드렸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보성이라고 회신 달라, 보성이라고 회신 주신 분에게 단타 종목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성이 뭐였습니까? 결국 종목이 맞습니다. 보성 파워텍이었어요. 자, 보성 파워텍으로 15에서 17% 급등 먹고 나왔습니다. 딱 3일 만에. 자, 그 자료는 전 영상 6월 10몇일 영상 그 안에 계속 나옵니다. 자, 보성 파워텍으로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뭘로 먹고 나왔습니까? 네,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 연상 같죠? 자, 그러나 제가 이오플로우를 연상 갈 때까지는 못 기다리고 정확하게 10에서 13% 먹을 때 매도 날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성 파워텍 이오플로우 이런 관련 단기 종목을 제가 드렸다는 거예요. 자, 단기 종목으로 수익 나면 뭐 하시라고요? 네, 이 힘든 구간 1번. 자, 떨어질 때 세력과 함께 같이 사자. 추가해 매수의 기회로 삼자. 2번. 다른 종목 물린 종목 있으시니까 혹시 자금이 필요하시면 단기 종목으로 뭐 생활비를 쓰시든 뭐 내야 할 공과금이 있다면 쓰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 지출할 곳은 많죠. 자, 단기 종목으로 저희가 대응합니다. 자, 월화수 중에 제가 다시 단기 종목을 드린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나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정보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자, 어떤 정보냐? 추세를 아셔야 된다. 자,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를 먹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요? 상한가가 가기 전에 팔니까. 그죠? 자, 우리는 상한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충분히 그런 종목입니다.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라는 건 정책의 미래에 희망이 있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다면 추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종목에는 분명한 건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주가가 있습니다. 필연적이다. 자, 운명적인 게 아니고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오를 수밖에 없다. 필이 오른다. 이게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세력주를 확인하는 교육자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보내드린다고 하고 자료를 모아 여러분들의 번호를 모았습니다. 자, 보실게요. 네. 자, 이겁니다.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세력들의 진입, 매집하는, 그리고 분산가족, 차트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차트는 역사의 기록이다.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 추세를 알아야 된다. 자, 이 정리된 자료 보실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포해드리겠다. 지지와 저항을 아셔야죠. 그죠? 자, 지지와 저항을 알고 추세를 알면 매수 타점도 볼 수 있고 매도 타점 역시 보실 수가 있고 추가 매수 타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력의 차트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만 제가 6년을 넘게 했고 나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 돼서. 자, 세력의 패턴 분석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제가 문자 회신 주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보는데 30분도 안 걸리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릴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단기 종목 드리겠다. 자, 단기 종목 뭐? 네, 보성 파워텍이나 이오플로우처럼 15에서 20% 급등하는 종목 월화수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다. 매일 나오진 않죠. 단기를 매일 뿌릴 수 있는 능력도 제가 없지만 잔 단기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2%, 3%, 5%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셔야 돼요, 차트를. 저런 급등 종목 제가 드리겠다. 제 연락처입니다, 여러분들. 010-4892-8918번으로. 자, 지금은 뭐? 버텨야 됩니다. 단타로 수익을 내면서 버팁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단타라고 회신 주세요. 자, 믿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면서 설마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유료로 받는다. 돈 1원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자, 문자 남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단타. 단타로 15% 20% 수익 먹으면서 자, 대한전선과 같은 이런 힘든 조정기간
세력들의 놀잇감이 되지 않게 해서 단기 종목 들여서 먹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장 중에서도 계속 뺐다 넣었다는 장난질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래량도 없어요. 그죠? 이런 놀잇감이 되지 마셔라. 자, 여러분들 사지도 마셔라. 사시는 건 15,000원 언더에서 떨어질 때 사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장 중에 날씨도 더운데 또 대한전선이 또 상승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또 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그래도 제 영상 보시면서 멀지 않았습니다. 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 한마디가 제게,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장 마감 때 제가 다시 한번 혹시라도 다른 정보가 있거나 하면 신속하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